네,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의회에서 부의장직을 맡아서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일동 출신이시죠? 송상국 부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송상국 부의장입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이윤석 청년지회장이 왔을 때는 잘생겼다 하시더니 우리 전영석이 올라오니까 왜 잘생겼다는 말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전영석 잘생겼죠? 네, 그래도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일동의 우리 아들 같은 놈입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골프도 잘 칩니다. 프로골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전영석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목이 털어져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IMF 이후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우리 청년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세든 경제가 우리 아들, 우리 전영석 같은 군들에게 물려줘, 부유한 삶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삶을 대분립하고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못된 바이러스가 지금 2년째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불합리한 방역 정책으로 더욱 우리 국민들은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한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2년 동안 우리에게 엄중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정책, 불합리한 방역 패스,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불합리한 논리로 불합리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에 코로나의 불합리한 정책을 매일 호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매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윤석열을 뽑아주시고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최춘식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는 종식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이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국민의 기운 대통령 후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후보, 공정한 사회를 이어가는 대통령 후보, 그 대통령 후보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여러분,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3월 19일 우리가 여러분들의 한 표로 이 정권의 종식을 알리는 우리가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